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쏘단요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쏘단요법 설명입니다. 쏘하고 대 사이에 형용사의 원급 또는 부사의 원급을 쓰고 대 뒤에 주어동사 쓰면은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쏘단요법은 enough to 부정사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He is so old that he can go to school. 그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다. 해당 문장은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reads so fast that she can finish her assignment soon. 그녀가 너무 빠르게 글을 읽어서 그 결과 그녀는 그녀의 숙제 할당량을 곧 끝낼 수 있다. 해당 문장은 She reads fast enough to finish her assignment soon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o를 쓰고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쓴 다음에 that 주어 동사를 쓰면은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결과를 나타내는 접수사 구문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할 것은 비동사 뒤에 감정 형용사를 쓰고 대절을 쓰면은 대절 이하라서 감정 형용사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angry that you don't come. 네가 안 와서 그 남자는 화가 나 있다. 해당 문장은 He is angry because you don't come. 당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가 화가 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쏘단요법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as so hungry that I ate all the pizza. So 대신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결과 나는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scenery was so beautiful that I took pictures of everything.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전부 사진을 찍었다. enough to 부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명사는 enough의 앞이나 뒤에 쓰이고요. 형용사는 enough의 앞에 위치합니다. 해당 enough to 용법은 so that 주어 can 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nough to 부정사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Ted is old enough to decide his life. Ted는 그의 삶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have enough money to pay the rent. rent는 집세죠. 나는 집세를 낼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이때 enough는 sufficien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쏘단요법 설명입니다. 쏘를 쓰고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that, 주어, can, not 동사를 쓰면은 너무 뭐뭐하여 그 결과 뭐뭐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 쏘, that, 주어, can, not 용법은 to 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stone is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자, 이때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두 개 있는 복문이기 때문에 대절 속에 나오는 lift의 목적어 it까지 써줘야 합니다. 해당 문장을 단문으로 바꾸면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하나인 단문에서 lift의 목적어로 쓰지 않은 이유는 lift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인 This stone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투투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또는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투용법은 so that 주어 can not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He was too tired to say a word. 그는 너무 지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해당 문장은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 not say a wor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투투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어 동사 not to를 쓰면 주어 동사 not so that 주어 can not 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not poor to own a car. 해당 문장은 He is not so poor that he cannot own a car 또는 He is rich enough to own a car의 뜻입니다. 그는 그가 차를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 즉 그는 차를 살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할 투투용법 두 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to not to 부정사 쓰면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밖에 없다. 뭐뭐 못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is too wise not to know it. 그 남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즉, He is so wise that he cannot but know it. 그는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할 투투용법 세 번째, 낯이 들어간 투투 구문인데요.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Don't be too quick to agree. 너무 성급하게 동의하지 마시오. 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투투용법 네 번째,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라는 뜻의 투투용법이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e are too apt to overlook our own fault.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간과하기에 너무 쉽다. 이때 to가 apt to 이하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다른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She is too ready to talk. 그녀는 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은 She is too talkative. 그녀가 너무 수다가 많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쏘된 요법입니다. 주어, 동사 쓰고 쏘하고 대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고 쏘된만 쓰고 주어, 캔, 동사, 주어, 메이, 동사를 쓰면 그 결과 뭐뭐하기 위하여 결과적 목적 요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속절은 in order 대절 또는 so as 대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studied hard so that he could go abroad. 자, 그는 그 결과 그가 외국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당 문장은 He studied hard in order to go abroad 또는 He studied hard so as to go abroad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to 앞에 있는 in order나 so a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용법, 뭐뭐하기 위하여로 번역하면 됩니다. 자, so하고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so that만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은 뭐뭐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in order 대절보다 더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의 원급이나 부사의 원급을 쓰고 주어 동사 쓰면은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쏘된 요법 예시문 보겠습니다. Park there so that we don't have far to walk.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거기에 주차해라.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left work early so that I could go to the hospital. 자, 나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일찍 퇴근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in order for 의미상의 주어 not to 부정사 용법입니다. in order나 so as가 가장 먼저 생략이 되기 때문에 for 의미상의 주어 앞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를 씁니다. 그리고 not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to 부정사 앞에 not을 씁니다. 따라서 전체 문장 구조는 in order for 의미상의 주어 not to 부정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so that his daughter could not fail. 자, 그는 그의 딸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당 문장은 He worked hard in order for his daughter not to fail로 바꿀 수 있고요. He worked hard so as for his daughter not to fail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